번개돌이 디펙트. 일단 아 뭐야 이씨. 아니 뭐냐고. 난 죽음을 택하겠다. 초커 디펙트가 돼? 1막은 깨겠지 뭐. 1막에서 어차피 6장 안 쓸텐데 냉정함 개잘 나오네. 냉정한 디펙트. 아니 냉정함 개잘 나오네. 1막에서 벌써 4장째 봤는데 6층에서 4장 봤다. 잠깐만 층마다 나온 거잖아 그러면. 모든 층에 냉정함이 나오는 미친 시대. 오이. 아 두작겜. 오 암전 걷어내기 눈알 퀴기 빽. 뭐 아니 이거 아니 뭐 이거 이거 계속 해야 돼? 이펙트 가망 없음. 예. 수호자 각질 얻음. 역배특. 이껏 역배해놨더니 돕고나와서 정배는.
조커의 바지직 플러스를 따서 드셔보세요. 에이. 다운폴 이벤트. 빰빰빰빰 빰빰빰빰 삼색 다시 다중 아니 조커라고 조커 조커 뭔지 모르냐 이 망할 놈의 게임 왜 형질 쓰레기 이벤트 돈 어차피 줘도 상관없긴 한데 골 받으니까 싸우자 봐봐라 옴 안 돼. 오. 오. 안 돼. 오. 팀의 체력을 책임지는 옴. 전기역학이다. 근데 이제 덱 띠꺼워서 전기역학도 안 잡힐 것 같은데. 뭐야? 외형 지를 때 튀어나오는 상점 주인색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내가. 오우 힘노산. 딸기 메리
메리 초크. 즐거운 메리 초크. 이펙트는 준에게 강력해서 외형질 초커로 심장크를 할 수 있다. 이펙트 시리즈 이거 그 순이네. 자동방패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 라고 생각하자. 네코 네코 스네코 스네코 탑에 존재한다는 살육 머신. 이거 쓰면 쟤 죽는데 안 써도 죽겠네. 다가수리 메아리 섞어 쓰려다가 온전도 못 찾았다. 메아리 자동방패 훌륭한 연계지. 아이고 이런
신임을 잃어버린 디펙트. 나쁜 사. 메아리. 메아리 메아리 좋고 좋고. 초커. 초커. 6호대 가려면 미친 룬반구 먹어야 되네. 포커 외형질 룬반구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웅장해진다. 첨탑의 모든 것을 짊어진. 이펙트의 형상.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대체 이 디펙트에게. 6호덱이 올라간 적은 있지만 언제 올라갔을지 참. 아니요, 고랜데요. 영 골 끝. 오호. 다가 수리해야 된대. 뭐 윙부츠 뭐냐고. 익쇼. 나쁜 싸. 아, 장난치냐고. 오호. 즐겁다. 행복. 글라잉 디펙트다. 거길 봐. 이펙트가 하늘을 날고 있어. 이펙트 그는 신이야. 플라잉 디펙트다. 나가 소리 어디 갔냐.
들 어. 아. 아, 엘리트 나왔네. 오. 뭐지, 이번 턴에 날 죽일 셈인가?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잘 도쓰게 된다.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왜 형질? 왜 형질? 나도 자선 사업 아닌 거 아닌데.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뱀. 넷, 다섯, 여섯, 망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이고 연타 25% 20딜 28딜에 14 곱하기 4네 56? 그런 거 못 막는데 28딜 죽는다 까까가 40딜 이번 턴은 40딜 고정이고 다음 턴은 28딜이거나 60딜이네 60딜? 60딜이라고요?
깜다운. 이러면 일단 막을 수는 있죠. 근데 단타여줘. 단타일 확률 50%. 연타면 오하. 이 망할 내 도구. 야, 이번에는 100% 단타네. 단타도 아픈데? 단타면 산다. 연타면 아루지 도누. 30. 이 디펙트를 유튜브에 올려서 디펙트의 위대함을 널리 알려야 해. 전기 몇 딜이지? 밀집 10이면은 18딜 12번이면은 킬감 맞지? 이펙트 우승. 여기까지 했으면 솔직히 정신 승리 가능하다. 이건 죽어도 유튜브 각이다. 유하. 항공 써야겠죠. 어허. 여기서 개같이 멸망할 것 같은데. 늘 그래왔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우효.
이펙트 반쪽. 나 상방이 죽었네. 그날 첨탑의 모두가 사망. 훗날 첨탑의 모든 이가 이 전투를 기억했다고 한다. 기억해줘. 포커와 외형질과 룬반구를 들고 등반했던 작은 로봇을 기억해줘. 친숙한 느낌이군요. 정말 친숙한 느낌이네. 무념.